올리브 오일을 넉넉히 부어줍니다. 마늘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한 2스푼 정도 마늘 넣습니다. 마늘이 자글자글 끓었을 때 첩 양파 한 2개 정도 됩니다. 양파가 많이 들어갑니다. 양파가 이 정도 익었을 때 어제 고랑치 생선살을 발가놓은 것을 넣습니다. 불을 약간 줄여주시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파슬리예요. 파슬리를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후추를 또 많이 들어가는 게 한 2티스푼 정도 후추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고춧가루 한 반티 정도 들어갑니다. 매운 고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약간 이렇게 알큰하면서 참 맛있어요. 느끼한 맛이 전혀 없어지지요. 이 정도 됐을 때 생선 끓이고 남은 그 육수를 조금만 부어주세요. 이제 자글자글 끓을 때 여기다 뭐를 넣느냐면 밀가루를 넣어주는 거예요. 밀가루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밀가루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다가 우유를 넣어줍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식을 때까지 이걸 좀 이게 나눠야 이제 돼요. 조금씩 굳어져 가고 근데 고로케타 있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닭고기 고로케타, 야채 소고기 고로케타. 고로케타.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유명한 게 생선 고로케타예요. 살코기 생선 가지고만 할수 있는 고로케타인데 대부분 보면은 흰살 생선으로 합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굳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고로케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밥숟가락으로 이렇게 뜨다 보면은 이렇게 가시가 하나씩 이렇게 톡톡 튀나온 거는 잡아내 주시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만지세요. 이렇게 만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계란을 한번 입혀서 바로 이거는 빵가루로 투하를 합니다. 많이 나왔지요.